도도도도 안녕하세요. 넷플릭스는 웬만한 걸다 봤는데 재미없어요. 질러버렸어. 진짜 심심하지 않나요, 요즘? 엄청 심심한데. 심심. 제 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Q&A를 일단 좀 해볼게요. 진짜 오랜만이구만. 게임고. 제가 요즘 롤을 합니다. 예. 롤에 미쳐있어요. 롤에 미쳐있어서. 뭐를 하는데, 아, 그 게임은 진짜 아니야. 그거는 방금도 저기 거실에 롤을 켜놓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걸 킨 거거든요. 아, 롤은 하면 재밌는데 너무 화가 나. 분노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쌓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게 게임이었는데, 롤을 오랜만에. 여기 롤 하는 분 있나? 제가 롤을 시즌2 때 했거든요? 시즌2, 3 때. 그 라떼네. 라떼는 그 바위계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아떼는 그냥 뭐 적당히 뭐 하다가 싸우고 이렇게 하면 됐어. 근데 지금 뭐 갑자기 들어가니까 제가 미드를 썼었거든요. 정글이랑. 근데 일단 정글부터 정글을 하는데, 이 새끼는 뭐야? 하고 뭐 바위계가 이렇게 기어다녀요. 근데 그걸 먹으니까 시야가 따이네? 이 새끼 뭐지? 하고 있다가 보니까 또 거북이 큰게 있는데 졸라 쎄.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하고 이제 그러다 얼타고 이제 정글 못하겠고 미드를 섰지. 제가 원래 시즌2 때 미드 럭스 원챔이었거든요. 이제 미드 럭스를 픽하니까
일단 픽창에서부터 욕을 먹고 시작해. 이 새끼 뭐 하는 새끼냐. 당장 트롤, 이 트롤 새끼 이거 빨리 빼라. 그래서 어 뭐지 하고 내가 해봤는데 진짜 구데기야. 완전 못하겠어. 그래서 뭐 별거 딴 것도 막 해보고 하는데 또 이제 뭐 가만 보니까 좀 적응이 됐어. 근데 갑자기 롤 모르는 분들 재미없겠지만 롤 아는 분들은 조이라고 생판 처음 보는 애가 나와. 상대편에 이 새끼는 뭐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점멸을 뺏어가지고 점멸을 줄로 뻥뻥 쓰면서 막 들어오고 점화를 막 뺏어. 이게 무슨 챔피언이야? 말이 돼? 이거 얻어맞다 지고. 그 사일러스 걔도 인간 아니고 그냥 양심이라도 있지. 비에고 요번에 나온 걔도 진짜 양심이 없고. 근데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시즌2 때 막 골드 달고 막 그때는 골드면은 진짜 잘한다 이랬는데 요즘 막 아무리 봐도 내가 브론즈고 막 실버야.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아니다 못하겠다. 그 분노로 일단 롤이 너무 힘들고요. 롤이 너무 힘들어. 여튼 그렇게 해서 롤은 지금 너무 힘들고 아주 티모 같은 거 싫어해요. 저는 한 방에 그냥 다다다다다 죽일 수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튼 그래서 네, 게임은 롤을 해봤는데 별로 그렇게 진짜 아예 달라졌어. 그래서 못하겠어. 배그는 모바일 배그 최근에 시작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인프피는 게임을 오래 꾸준히 못한다. 아닌데 나 진짜 롤로 인생 망할 뻔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3학년 때 딱 롤이 이제 유행을 딱 했는데 그때 인생 망할 뻔해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요새 그냥 가만히 있고 진짜 가만히 있고 노래 작업을 옛날만큼 많이 못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진짜 그런 게 있다니까. 공연을 안 하면 그 원동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킨 것도 그 원동력을 좀 얻고 싶어갖고 이 딱 그 댓글창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인터넷이지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에 이제 원동력을 좀 얻고 싶어서 켜봤고 진짜 요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참시는 못 봤어요. 그래서 그 팬분들이 뭐 클립 이렇게 캡처해 놓은 거 봤는데 재밌던데요? 코쿤이 도스 치료하는 게 진짜 웃기던데. 너덜너덜해지던데요? 뭐 봤어요? 코쿤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거? 이게 분명 아무렇지 않은 척 해놓고 집 가가지고 엉엉 울었을걸요. 어깨 부러져가지고. 아 이거 근데 이거 또 극한의 그 남고 출신 친구들만 좋아하는 질문들밖에 없는데 저는 토트넘 팬이죠. 진짜로 토트넘 팬인데 내가 너무 열받는 게 요즘 다 뜻대로 안 돼. 아까 롤 봤지? 롤도 재밌는데 뜻대로 안 돼. 뭐 갑자기 그 조이 같은 새끼 나와봐. 그러면은 와 이러다가 뭐 상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끝나 게임이. 그리고 토트넘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었는데 최근에 케인 무산당하고
아시잖아요. 토트넘 팬분들 아시잖아요. 그 보통 이 팬일수록 느껴지는 그 아픔. 저 그래서 하이라이트도 안 봐요. 그래서 믿고 있고요. 전 무리뉴 팬이라서 이제 무리뉴를 믿고 있습니다. 축구도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예요. 요즘. 보자. 요즘 듣는 노래? 플레이보이 카티 새 앨범 조금씩 듣고 있고. 라이 새 앨범 많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어네듀 우드스타 2에서 워크워크라는 노래 너무 빠져가지고 그거 엄청 들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명언이 앨범 좀 듣고. 나머지는 뭐 그냥 뭐 명상 막 비스무리한 것들 듣는데 다 감흥이 크게 없는 편? 이제 이게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감흥이 없어요. 추천을 해주세요. 할 거. 할 걸 좀 추천해주세요. 무리뉴 어때요? 무리뉴 좋아해요. 무리뉴 같은 성격 졸라 멋있어요. 근데 요즘은 또 토트넘 팬들 다들 공감할 텐데 마음 한켠에 그 믿음이 있다? 와, 그냥 무리뉴잖아. 근데 마음 한켠에 그 과거 이제 최근 전 팀 한 두세 팀이 생각나면서 에이 설마 그 불신, 약간의 불신 그 뭔지 알죠? 약간 그런 게 생각나기 시작하지. 그래서 무리뉴는 전 최대한 믿고 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아예 총두리째 뽑아버리려고 작정한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은 이름 기억하겠습니다. 김치게. 아 요즘 재밌게 보는 거 피식대학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킹받네란 단어가 너무 웃긴 것 같아. 야, 킹받네. 자, 재밌는 걸 좀 하고 싶습니다. 재밌게 보는 유튜버? 재밌게 보는 유튜버? 김진짜님? 요즘은 보드를 안 타고 있어요. 추워요, 너무. 이건 질문을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이런 질문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어제 나온 예능 보니까 그 아예 똑같아. 현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아예 똑같아가지고. 주변 래퍼들 중에 롤 누가 제일 잘하나요? 근데 제가 진짜 그 생각보다 그 래퍼 형들이랑 사적으로 친한 사람이 몇 명 없고 그 막 요번에 딩고 할 때 이제 막 들어가죠. 프랭크 형? 프랭크 형은 안 해봤는데 아직. 프랭크 형은 딱 봐도 잘해 보여요. 그 형 이제 성격상 성격이나 그 대화를 몇 번 나눠보면 느껴지는 그 아우라에서 프랭크 형은 잘해 보이고 진짜 못하는 사람은 꼽을 수 있어요. 제키와이라고
걔는 더럽게 못해요. 걔는 롤을 하면 안 되는 애. 롤하다 패드리? 아, 제가 채팅창 잘 안 봐가지고 몇 번 본 것 같긴 한데 뭐 롤은 뭐 다 그렇게 욕 먹죠. 미쳤네. 당연히 8만 대장경 다 읽기지. 대장내신 기왕 55만 번 하면 그게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게? 거의 뭐, 그냥, 터널로 사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대장내시경, 아니지. 작업하고 싶은 래퍼. 저는 최근에는 원슈타인님 너무 좋아가지고 원슈타인님이랑 작업해보고 싶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롤 모르는 분들 다 재미없을 것 같은데 도수 치료 받는 게 너무 당연히 나아요. 그게 제키랑 롤 듀오에도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키와이가 그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 특유의 톤으로 아 씨발 하는 그게 걔가 엄청 스트레스 받아 보여서 그걸 별로 듣고 싶진 않아요. 그 누가 봐도 자기의 잘못으로 죽은 걸 너무나 많이 화가 나기 때문에 걔는 그거를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골드 하나랑 실버 하나입니다. 머리를 제가 지금 가리고 있는데 6개월 정도 미용실에 안 갔고 제가 집에서 이제 혼자 누나랑 본가에서 잘랐거든요. 앞머리만. 눈을 찌르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 머리 자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 좀 자르려고요.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자 나는 송혜님 고음이 날 것 같아요. 송혜 고음이 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별로 길게 할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좀이 다시 나갈 생각 없습니다. 프로듀서로 나가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프로듀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 내가 유독 그 진지한 막 그런 질문들을 많이 막 라디오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되게 막 그런 질문들이 많네요. 딥한 게. 근데 오늘은 제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환하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서 코딱지 닮았어요. 진호상이 생기, 이씨.
여러분, 덤벌 피어싱 이거 그래. 이거 꿀팁 가르쳐 드릴게요. 별로 안 아파요. 사실 아픈데, 그렇게까지 막 아프지 않아요. 치과보다 안 아파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관리가 잘못돼서, 사실 관리를 할 것도 없는 게, 2년 지났어요, 한 지.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게, 한쪽이, 하여튼 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막대기가 한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로 그래가지고 와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갔는데 뭐 금방 이렇게 커버가 되는데, 덤벌 피어싱 하시면은 이거 살살 다루셔야 돼요. 이거 세게 툭 치면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만 더 하고 싶었는데 없습니다. 나 말을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조상아. 하여튼 저는 이렇게 빠르게 코로나가 괜찮아지길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 뭘 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말을 안 했어요, 내가? 말을 진짜 말안 했나? 하여튼 진짜 말을 안 했나 보네. 계속 쉴새 없이 말했는데. 아, 질문 고를 때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질문을 고를 때 말을 어떻게 해요? 그래, 말 개많이 했다잖아. 여튼 그래서 제가 멜론 유통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요 같은 노래, 그래요라고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 노래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가볍게 그날 올리고 싶은 거 올리는 거는 하고 싶은데, 코로나 끝날 때까지 뭔가 이렇게 막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게 큰일이에요. 이러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빨리 그 열정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 켜봤습니다. DJ를 다시 해달라는 분들이 진짜 많네. DJ. 사실 이렇게 될줄 몰랐죠. 작가님들도 아직 연락 와요. 누나들이, 야, 너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을 거면 DJ 왜 그만뒀냐고. 저도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그때쯤 코로나 끝날 줄 알았지. 그래서 막 투어 돌고 막 그럴 줄 알았지. 후회라기보다는, 아, 이렇게 이런 일들이 다 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저는 라디오 했을 때가 그리워가지고 라디오 들어요. 옛날에 했던 거. 근데 나 혼자 나오는 거는 솔직히 보기 힘들고, 코쿤이랑 한 거나 막 이런 것들 재밌더라고요. 여튼 저는 열심히 작업을 안 하고 있고요. 열심히 롤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진효상이 이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진효상 빨리 비트 많이 만들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더 많은 분들의 응원과 힘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최근에 추가한 노래도 몇개 없네. 진짜 없구나. 아, 그리고 호미 때 그분 그 노래 앨범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들었었어요. 여튼. 파이팅. 그래도 뭔가 힘이 됐네. 파이팅 해서 빨리 그 코로나가 끝나고, 저는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댓글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큰 감흥이 없어요, 진짜로. 정말 감흥이 크게 없어요. 좋아요 이게 막 찍히고 이러는 것도 당장 기분 좋다가도 한 2분 있으면은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 공연장 혹은 뭐 여러 그런 걸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때 되면 아마 제가 또와 하면서 또 작업도 엄청 많이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열심히 롤을 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